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잠깐 그저께 오늘까지가 숙제 두 번째 숙제 마감인데 그저께 저녁 시간에 조교들하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질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갔으면 싶은데요. 그때 제가 잘못 얘기를 드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 어떤 질문이 나왔었냐면은 여러분들 숙제에 이런 거 있었죠. 숙제 중에 이런 함수가 나타나는 게 있었고, 맞지? 이런 함수가 나타났었고, 얘의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찾아보는 어떤 숙제 문제 중에 일부에 그게 있었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 타임 시리즈의 이 함수의, 시간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라플라스 트랜스폼 테이블에 찾으면 그냥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금방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 테이블을 그냥 사용을 하면, 그래서 이제 얘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때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 함수가,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이제 코사인 함수를 이제 오일러 전개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얘가 이제 코사인 t하고 같은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제 뭐 ft라고 이렇게 놓고, 이제 걔가 이제 얘랑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쭉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을 앞에다 빼고 2에다가 그리고 2뭐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2에 마이너스 2t를 안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요 각각의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고 익스포넨셜 함수이기 때문에 익스포넨셜 함수에 요런 애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활용해서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이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조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걸 처음에 봤을 때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여기 보면 제가 밑줄 치네. 얘는 이게 그 실수로 그러니까 이 출력이 실수인 함수가 아니고 뭔가 허수와 이제 뭐 그런 것들이죠. 실수와 허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애잖아요.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이제 복소 함수를 트랜스폼 해도 되나? 그런 이제 의문이 들어가지고, 의문이 들었다기보다 저는 그 복수함수 라플라스 트랜스폼 할 필요성을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제 해볼 필요도 없었고, 해본 적도 없었고 해서, 그래, 복수, 왜냐면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이라는 게 어떤 실수로 쭉, 출력되어 있는 어떤 함수, 뭐, 리스폰스 함수라든지, 타임 시리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컨볼루션을 편하게 만들어, 이제 컨볼루션을 그냥 곱으로 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복소수로 된 거에는 컨볼루션을 굳이 고민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 함수가 복소수로 된 애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나? 이렇게 이제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복수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안할걸 해서 여기에 이 A가 실수인 경우는 명확하게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쭉 따라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보면 그 정의대로 따라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과연 복소수인 경우 A가 복소수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죠.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A가 복소수인 경우에도 라플라스 트랜스폼 이 테이블이 성립을 하는지.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일단 그때는, 복수수에 대해서는 안할 걸?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전달이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자려고 누워서 보니까, 복수수라고 이제
안될건또 없어 보여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어떤 책에는 북소수인 경우는 안 된다고 돼 있고 어떤 책에는 실수인 경우만 된다고 돼 있고 어떤 책에는 아예 안써 있고 그래서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어디 명확하게 딱써 있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정의대로 이 A가 북소수인 경우에 라플라시안스만 해보시면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은 그냥 얘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전개를 하니까 똑같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처음 거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되고 그럼 요거 이제 둘이 묶어보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를 그냥 쭉 전개해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모는 곱해보면 여기 이제 s 더하기 2를 이렇게 묶으면 s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사실은 얘가 빼기 j의 제곱인데 j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더하기 1이 되죠. 그 위에는 풀어보면 2s 더하기 4가 돼서 그래서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원래 테이블에 있던 거랑 같은 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저번에 수업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하신 분이 이렇게 했더니 뭐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아 이게 실수 함수가 아닌 경우에는 안 되나 보다. 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고. 질문하신 분 처음에 시도하셨던 대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A가 복소수인 경우에 그 익스포넨셜 함수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똑같이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도 사실은 잘 몰랐던 내용인데 뭐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변명을 하자면 제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던 내용인데 질문해주신 덕분에,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고 이렇게 고민하고 질문해주신 덕분에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서 새로운 걸 배울 수가 있어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셨던 분은 다시 한번 이대로 해보세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왜 자기가 안 됐는지,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안 된다는 질문이었던 것 같거든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숙제 얘기는 지나가고 우리 웹페이지에 보시면 오늘까지가 숙제 마감이고 또 새로운 숙제가 방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 후까지 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뭐 적당한 시간에 다음 주 수요일이나 해서 저녁 시간에 이거 다음 주 수요일은 너무 이른 것 같고, 이게 5월 6일이 수요일이니까, 5월 6일이 수요일이니까 한 5월 4일 정도에, 4일이. 하여튼 적당한 시간을 잡아서 저희가 다시 또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숙제서 한번 잠깐 열어보시면 되게 많아 보이는데, 해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그림이 많아서 그렇지, 많아 보이는데, 이런 과제는, 직접 풀어보시면 푸시는 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저랑 조교가 이런 문제를 만드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림을 다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서 만든 숙제니까 열심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내용을 이제 시작을 해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다시 이제 어디로 가고 있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보면, 처음에, 이제 자동 제어를 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처음에 시스템 모델링 하는 것, 그리고
분석한 시스템의 거동을 분석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제어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처음 두 개를 살펴본 거예요. 모델링하는 거 처음 두 주 동안 잠깐 살펴봤고 그 다음엔 이제 선형 시스템 표현이 있을 때 걔가 어떻게 거동을 할지를 조금씩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시스템 분석하는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뭔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다시 살펴보고 좀 더 깊은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럴 거지만 지금까지 이제 제어에 대해서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처음으로 정말 제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시스템을 표현할 때 동역학 시스템을 표현할 때 미분방 정식으로 표현해 봤고 뭐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뭐죠? 그 전달 함수로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스테이트 스페이스 그 표현으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이퀘이션하고 어플리케이션이 묶어가지고 그 세 가지로 표현을 해봤고 또 시스템을 표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 임펄스 리스폰스로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다고 됐고 각자 뭐 장점 단점들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제어를 하는 제어 시스템을 분석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시스템들을 이제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근데 이미 몇 번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살펴본 거 있잖아요. 어떤 블록 안에 트랜스포 펑션을 이렇게 써놓고 블록 안에 트랜스포 펑션을 써놓고서 여기에다가 이제 입력을 주고 출력이 이렇게 나간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시스템 다시 얘기해 보면, 뭐 어디에 얼음판 위에 질량이 이렇게 질량 1인 1kg인 어떤 질량이 있고, 거기에 누가 힘으로 이렇게 밀어줄 때 어떤 힘으로 밀어줄 때 여기 V라는 힘으로 밀어줄 때 이쪽 생기는 속도를 이제 V라고 하고 이쪽으로 공기 저항이든 어떤 마찰이건 간에 1 곱하기 V라는 어떤 항력, 그러니까 BV 이런 항력이 이제 얘를 막는 방향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이제 작용을 할 때, 이제 그때에 이제 동역하기 이렇게 S 더하기 1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고 그렇게 되었고 그 이제 이 트랜스 펑션을 이 시스템이라고 내가 그냥 이해를 하는 거죠. 이 U가 들어가서 V가 나오는 어떤 시스템을 트랜스 펑션으로 표현하고 걔를 이 블럭 안에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들을 이제 여기에 어떤 다른 시스템도 붙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U에다가 스텝 입력을 준다는 것은 U에다가 어떤 스텝 입력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딱 주는 것은 뭐랑 같다고 얘기를 했었냐면 어떤 트랜스 펑션에다가 임펄스 리스폰스를 넣어주는데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는 이렇게 팍 튀었다가 이제 쭉 다시 0으로 가는 이러는데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한번 뭐 적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 S분의 1이라는 애는 결국엔 어떤 신호를 적분한 애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임펄스 리스폰스지만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 신호 이 표현을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타임 시리즈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블럭으로 이렇게 묶을 때는 이 타임 시리즈가 이 블럭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놈의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들어가고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S 함수끼리 이제 블럭을 지나면서 곱해지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얘는 임펄스 리스폰스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결국 1이니까 이렇게 하면 이 Y가 여기서 나오는 y가 결국엔 여기 이제 다 블록들을 다 곱하면 어떤 s 함수들이 나올 텐데 여기 이제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다는 얘기를 사이에 생략을 하고
그냥 어떤 이제 타임 시리즈로 보겠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었고, 근데 뭐 엄밀하게 쓰자면 예를 이제 뭐 y, 여기서 나오는 것은 y, s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그 이제 타임 시리즈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미 어떤 걸 했냐면 어떤 시스템이 두 개를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입력될 때, 그러니까 델타가 임펄스가 어떤 S분의 1이라는 시스템을 통과해서 여기 나오는 건 뭐죠? 그러면 이제 스텝 모양의 시그널이 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스텝에 얘를 줬으니까 스텝을 여기다 넣어줬으니까 뭐 이런 시그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델타가 들어가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이 스텝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이런 이런 신호가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어디를 먼저 통과하고 그 통과해서 나온 애가 다시 또 다른 애 입력으로 들어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둘이 곱하면 이게 뭐그 왜냐하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이 타임 시리즈, 그러니까 시그널 도메인에서 보면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 쭉 펼쳐져 있는 시그널 도메인에서 보면 어떤 시스템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출력으로 나오는 시그널은 그요 블럭 안에 있는 애의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내 입력 신호하고 이제 컨볼루션 된게 이쪽으로 튀어나오는 거였고, 우리가 그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1시간 동안 쭉 풀어가면서 이걸 살펴봤었죠. 그런데 그 컨볼루션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해버리면, 그 전달 함수, 이제 S 함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그냥 다 곱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 관계는 이제 곱으로 이렇게 쭉 붙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로 묶어버리면 다 했던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이제 둘을 곱한 새로운 어떤 트랜스 펑션의 이 리스폰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명확하게 뭔가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여기에 입력이 있고 어떤 G1이라는 트랜스 펑션을 지나서 나온 얘를 출력을 X라고 하고, 그리고 X가 다시 또 다른 시그널에 들어가서, 다른 트랜스펑션으로부터 다른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전에 방금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관계에서 X는 U에다가 G1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고, Y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중간 단계를 건너뛰자면, 뭐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보자면 결국 뭐랑 같냐면, 이렇게 이거랑 같죠. 여기 제가 순서를 바꾼 이유는 뭐냐면,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Y는 G2 X인데 X가 G1 U니까 그래서 G2, G1, U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G1과 G2가 전부 다 그냥 순서대로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맞는 거죠. U가 G1을 통과하면 나오는 출력은 얘고, 그 출력이 다시 G2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데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G1과 G2가 전부 다 그냥 스칼라로 되어 있는 트랜스 펑션이다. 예를 들어서 뭐 S 더하기 1, 분의 1, 마이너스 분의 1. 이런 애라고 하면 둘의 이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써주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이 블록 다이어그램 표현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전통적으로 왼쪽에서 입력이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신호가 나가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옛날부터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게좀 발생을 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입력이 오른쪽에 들어가고 결국에는 출력은 왼쪽으로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얘는 U에서 G1을 통과했다가 그게 또 G2를 통과해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블록 다이어그램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쏘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얘가 U가 G2를 통하고 G1을 통해서 Y로 온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쉬울 텐데 그렇지가 않죠. 좀 반대로 됐습니다. U가 먼저 G1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G2를 통과하고 Y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잠깐 유행했던 게 뭐냐면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래서 수학처럼 이제 거꾸로 쓰는 거예요. U에 입력을 여기서부터 써서 이게 G1으로 들어갔다가 얘가 G2로 나가서 얘가 Y가 나온다면 이거는 한 대로 묶어버리면 G2, G1 이 순서대로 그냥 곱해가지고 쭉 써주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이해하기가 순서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한동안 사람들이 좀 쓰다가 요새는 그렇게 많이 표현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표현은 잘안 쓰는 것 같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 트랜스 펑션이 이제 입력이 여러 개고 출력이 여러 개고 하면은 이 G1, G2가 스칼라 트랜스 펑션이 아니고 트랜스퍼 펑션들로 된 매트릭스가 되고 그러면 매트릭스가 사이즈도 이제 로우랑 컬럼이랑 다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순서가 명확하게 지켜져야죠. 그래야지만 매트릭스 간의 고비 정의가 되니까. 그런데 아마 우리 수업에서는 다이 스칼라 트랜스 펑션들만 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배 순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틀리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 어떤 플랜트 두 개가 시리얼로 연결된 건 그냥 곱한 거랑 똑같다. 그리고 또 곱한 게, 이게 이제 뭐 시리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순서대로 촉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또할수 있는 거는 살펴볼 수 있는 건 패럴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U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딱 분기가 돼서, 같은 시그널이, U가 들어갔는데, 제가 이 네모로 이제 앞으로 블록 다이어그램을 굉장히 많이 쓸 텐데 이렇게 네모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 어떤 트랜스 펑션이거나 아니면 그냥 어떤 스칼 숫자거나 어떤 시스템 숫자도 시스템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숫자는 그냥 어떤 시스템 출력 입력에 그냥 몇배 이제 튀겨서 출력을 해주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써놓으면 둘이 더해지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무것도 표현이 안 돼서 그냥 한 선이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거나 아니면 또딴 데로 갈라지거나 하면 여기 X1, X2, X3. 이거는 네 개가 전부 다 같은 시그널이잖아요. 같은 시그널을 뽑아와서 여기서도 쓰고, 뭐, 여기서도 쓰고, 여기서도 쓰고. 그리고 시그널끼리 겹쳐지지 않는 경우는 보통 이제 다이어그램을 표현할 때, 다음에 얘기하시죠. 좀 나오면 얘기를 하고. 하여튼, 여기 이제 동그라미를 이제 색칠을 해서 이제 납땜을 해놨다고 표시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크게 혼동이 없으면 그냥 여기서 같이 튀어나오면 같은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납땜을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표시를 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동그라미는, 속이 비어있는 동그라미는 합, 시그널들을 합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합하는데, 이쪽에다가 뭐, 부호를 이렇게 써주면, 얘는 이제 아래쪽 시그널은 뺀다. 여기를 이제 y1, y2라고 하면, y는 y1 빼기 y2를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더하기는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너무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는 웬만하면 생략을 많이 하고요. 마이너스인 경우는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이제 헷갈리지가 않게 되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를 뺄까요? 빼고. 그러면 이거는, 이게 뭐예요? y1은 g1하고 u2고, u가 g1으로 들어간 거고, y2는 g u가 g2로 들어간 거고, y는 y1 더하기 y2니까 g1u 더하기 g2u. 이렇게 됐죠. 그러면 아까처럼 얘를 전체를 묶어서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된다는 걸뭐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패럴럴하게 시스템이 묶여 있는 것이고, 얘는 시리얼하게 묶여 있는 것. 그래서 시리얼하게 묶여 있는 거는 그냥 곱하면 간략화 시킬 수가 있고, 두 개를 곱하면 간략화 시킬 수 있고, 패럴럴은 뭐 더하면, 뭐 너무 뻔한 얘기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까지 와가지고 이런 걸 배우기가 참 민망한 정도로 그런데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실제로 붙여놓고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 시그널하고 이 시그널을 더하고, 그게 이제 복잡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블록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쭉 그려놓고서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이두 개를 받고, 이 패럴럴 시스템의 뭐한 가지 또 다른 예로는, 패럴럴 말고 시리얼 시스템의 또 다른 어떤 예라고 살펴보자면 G가 있고, 제가 이 블록 다이어그램을 표현하는데 네모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했고, 시스템 아니면 숫자라고 했는데, 숫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모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보통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어떤 숫자, OPMF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상수배만큼 곱해져요. 얘는 단순화시키면 뻔하죠. 얘는 뭐 그냥 K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블럭들이 이렇게 쭉, 쭉 이렇게 시리얼로 묶여 있는 걸 이제 곱하면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고, 패럴럴도 어떤 U가 있는데, 내가 U를 가지고, U를 가지고 어떤 개인을 여기다가 KP라는 개인을 곱하고 출력하면 Y는 KP만큼 이제 개인이 곱해져서 이제 출력이 됐고요. 근데 여기다가 얘를 쭉 빼와서 얘를 한번 적분을 하고, 여기다가 KI라는 숫자를 곱해서, 여기 있는 이제 KP, KI는 둘다 숫자입니다. 세모로 표현해도 되는. 그래서 얘를 두 개를 더해서 출력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 이거는 어떻게 간략화하면 될까요? 이것도 뭐 패럴럴, 이제 시리얼하게 연결된 거, 패럴럴하게 연결된 게 이게 조합이 돼 있는데,
이런 거를 강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여기 KP하고 더하기 S분의 KI. 이렇게 해서 이제 Y가 나왔죠. 이렇게 그냥 곱하고 더하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시스템은 보면은 폴이 0에 있는 애고, 폴이 0에 있다기보다, 뭐라고 할까요? 요런 시스템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후에 제어를 얘기하면서 계속 나올 테니까 그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럭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는 거, 옆으로 평행하게 가고, 이제 순차적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 조합된 시스템을 어떻게 간략화할 수 있는지를 지금 살펴봤고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민망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좀 다르게 연결이 된 어떤 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어떤 G라는 시스템이 있고, 잠시만요. 그 전에 봅시다. 여기 그 일단 그 시리얼하게 연결된 거를 살펴보면 당연한 얘기를 또 하는데 예를 들어서 G1이 여기서 이제 좀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고 싶은데 이런 플랜트하고 이런 플랜트 두 개가 이어져 있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를 묶으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알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이제 폴은 이두 개에 있던 폴이 그냥 그대로 아래로 내려오죠. 그리고 제로도 만약 있으면 제로는 다른 데로 막 옮겨지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폴은 굉장히 중요한 거였잖아요. 걔에 따라서 걔 위치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응이 결정이 되니까 이게 어디로 수렴을 하는지 발산을 하는지 그런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 시리얼하게 연결된 어떤 데서는 봐서는 폴의 위치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패럴럴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U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계산하기 전에.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서 나온다고 하면, 이거 간략화하면, 그래서, 어떻게 되죠? 더하면, 이렇게 될 거잖아요. 다시 보면 여기 보면 폴의 위치도 이 시리얼하게 연결된 건 폴의 위치도 그대로고 제로가 있다 하면 제로 위치도 그대로겠죠. 위에 있던 애들 벡터끼리 서로 곱해질 테니까. 제로 위치도 그대로. 얘는 이렇게 더해버리면 폴 살펴보시면 폴의 위치도 뭐 그대로고 제로의 위치는 이제 막 여기 보면 제로가 없던 시스템 두 개였는데 제로가 막 나타나고 그랬죠.
배로는 그때 우리가 설명을 같이 살펴봤을 때 어떤 거였냐면, 출력의 내 각각의 요소들이. 이게 지금 부분 분수 전개해 놓은 거랑 비슷한 모양이잖아요. 각각의 원소들의 조합으로 y가 나타난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제로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런 것이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폴의 위치나 하여튼 뭐 가장 중요한 제로는 뭐좀 시스템의 초반부의 응답이라든지 뭔가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시스템 스테빌리티에는 영향은 없는 애였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가장 중요한 폴의 위치는 이 전에 있던 애들이랑 뭐 똑같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두 개를 이렇게 뭐 옆으로 붙이거나 패럴럴하게 붙이거나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시리얼하게 붙인다고 해서 아, 이 시스템의 중요한 특성을 뒤집을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예.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 살펴보려고 하는 어떤 플랜트가 있는데, 여기 이제 U가 들어가서, 와이가 나오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뭘 해보려고 하냐면, 얘를 시리얼도 아니고 패럴럴도 아니게, 와이를 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납땜은 안 해놨지만 이렇게 하면 y랑 같은 신호예요. 얘도 y예요. y를 가지고 쭉 끌고 와서 입력에다 이렇게 더해주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이제 u고 y였는데 u에다가 그러니까 u는 뭐였냐면 아까 시스템의 입력이란 거였고 아까 자동차 뭐, 빙판에서 뭐 질량이 왔다 갔다 하는 애 같으면, 자동차 같으면 뭐였냐면, 내 가속 페달을 얼마나 어떻게 밟을 것이냐가 바로 U였잖아요. 가속 페달이 결국 이제 연료 분사량하고 직결되어 있고, 그 분사량이 바로, 연료를 태워서 내는 엔진이 내는 힘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결국에는 엔진이 내는 힘이고, 그게 결국 내가 가속 페달을 어떻게 밟느냐, 이 얘기인데, 지금 제가 이 시그널을 이렇게 묶어서 출력이 된 애를 좀더 일반적인 경우를 봅시다. 여기에다가 K라는 시스템을 통과시켜서 이게 그냥 숫자일 수도 있고 어떤 트랜스퍼 펑션일 수도 있고 Y 신호를 다시 얘기를 해보면 Y 신호를 가지고 와서 출력된 Y 신호를 가지고 와서 이 신호는 어떻게 가져오죠? 출력된 Y 신호, 자동차의 속도, 우리 속도 그 바늘 있잖아요. 속도 그 바늘, 뭐 바늘 그게 어떻게 계측을 하든지 간에, 바퀴가 몇 바퀴 굴렀느냐를 속도를 재서 계측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시스템은. 아니면 또 어떤 시스템은 GPS에서 나오는 위치를 가지고, 걔를 이용해서 속도를 계측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시스템은 자동차에 붙어 있는 가속도계 값을, 가속도계는 이 자동차가 계속 얼마나 큰 가속도로 지금 가속이 되고 있느냐를 계측을 해주는 센서거든요. 걔를 적분을 해서 속도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출력된 애를 내가 센서를 통해서 계측을 해서 얘를 이 신호를 끌고 와서 어떤 이 제어 시스템, 제어기를 통과해서, 제어기라는 시스템을 통과시켜서 그 제역이라는 시스템은 숫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숫자일 수도 있고 어떤 트랜스퍼 펑션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숫자라고 합시다. 어떤 걔를 통해서 출력된 애를 여기 제가 적지는 않았는데 뭐 y 커맨드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두 개의 차이를 더하든지 뭐 빼든지 해서 차이를 계산을 해서 합을 계산을 해서 그 계산된 값을 가속 페달, 그 계산된 값만큼을 가속 페달을 밟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얘는 어떤 실제 시스템이고, 여기 이제 페달을 밟아서 속도가 나오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페달을 밟았을 때 속도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게 이제 그 중요한 분석의 관심사였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임펄스로 탁 치고 밟고 뗐을 때 속도가 어떻게 되나? 잠깐 속도가 증가했다가 뭐 다시 감소를 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아니면 스텝을 딱 밟아줬을 때, 스텝으로 쭉 가속 페달을 같은 크기로 계속 밟아주면 쭉 가속이 돼서 어떤 속도에 도달을 해서 이제 순항 속도에 도달을 하겠죠. 그 공기 저항하고 평형을 이루는 순항 속도에 도달을 해서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그 스텝 리스폰스였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게 이제 요첫 번째 분홍 동그라미 안에 있는 애를 계속 우리가 어이? 제가 이상한 거를. 분홍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계속 살펴봤었는데, 이제는 이제 좀더 얘기가 더 복잡해진, 이제 분석을 떠나서 실제 출력된 속도를 가지고 쭉 끌고 와서 어떤 제어기라고 하는 시스템에 통과시키고, 그 제어기는 상수일 수도 있고 트랜스포션일 수도 있고, 우리 그때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로우패스 필터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 시스템인 거죠. 걔를 통과해서 나온 애를 뭔가 이 YC라는 어떤 다른 숫자하고 같이 조합해서 걔를 이제 가속 페달 밟는 양으로, 이 동그라미 시스템 안으로, G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입력으로 쓰겠다. 이 그림이 의미하는 거는 결국 그런 거예요. 그런 거고,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우리 드론을 이렇게 띄우면서, 목표 위치가 있었고, 목표 고도가 있었고, 그 목표 고도로 보내기 위해서 어떤 속도, 뭐그 수직 방향 속도라든지 목표 고도와의 차이를 가지고 와서 어떤 숫자를 곱해서 이제 프로펠러의 추진력으로 만들어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본 걸 이제 첫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제 그거랑 이제 같은 얘기인 거죠. 이그 드론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U는 그 프로펠러로 들어가는,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힘. 다시 얘기하면, 로터에, 그 모터에, 입력되는 전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확하게 전압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Y는 고도, 드론의 고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 했던 것은, 드론의 고도를 끌고 와서, 근데 그때는 이제 고도만 끌고 온게 아니라 고도 방향 속도도 같이, 고도 변화율도 같이 끌고 왔는데, 끌고 와서 기억해 보시면 뭐 했냐면, 걔들에다가 어떤 숫자들을 곱해서 조합을 해서, 그게 이제 요 블록이에요. 조합을 해서 속도는 그냥 어떤 숫자를 곱해서 썼고, 고도에는 이렇게 숫자 곱해서 온 거에다가 이 고도 명령, 원하는 고도 를 차이를 계산해서 프로펠러 회전 명령으로 이렇게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이런 이앞 이쪽에서 시그널을 끌고 와서 뒤로 다시 가져오는 걸 뭐라 했냐면, 이제 피드백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러면 이 피드백 루프를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이 시스템 우리 위에서 한 것처럼 피드백 루프를 아까 패럴럴 한거 단순화시키고 시리얼 한거 단순화시킨 것처럼 피드백 루프도 단순화시켜서 y를 지금 헷갈리니까 r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단순화시켜서 r이 들어가서 뭐가 돼서 y가 나오는, 이제 요 놈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위에서 시리얼 패럴럴 한 거는 좀 민망할 정도로 그 쉽게 이제 출력이 됐는데, 이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얘는 좀 그렇게, 그렇게 바로 알기는 좀 힘든
그런 모양이 되는데 한번 저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줄이면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어떤 좋은 특성이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K와 G가 뭐둘다 어떤 시스템이라고 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써보면 G가 이렇게 있고, 있고요. 편의상 여기 이제 아래로 피드백된 시그널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상관없어요.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표현 많이들 해서요. 뭐둘다 있다가 살펴보시죠. 플러스인 경우도. 그러면 얘를 어떻게 줄일 건지 아까 얘네들은 시리얼한 거 패럴한 거 어떻게 줄였냐면 요 각각의 결과 중간 결과로 나온 애들을 다른 뭐 변수로 이름을 붙였고. 그렇죠. 여기 시리얼한 경우 같은 경우 X라는 중간 결과를 붙였고, 패럴한 것 같은 경우는 얘 Y1하고, 이게 왜 되게 느리네요, 오늘. Y2를 중간 이름을 붙여가지고, 뭐, 걔들의 알지브라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뭔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까 요거 U라고 했었고, U라고 붙이고, U라고 붙이면, 얘는 Y고, 얘도 Y랑 같은 시그널이고, 여기 튀어나온 K를, Y가 K로 들어가서 나온 시그널은 KY. 그렇죠. 그러면 U는 R 빼기 KY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Y는 G 곱하기 U가 돼. G 곱하기 U라고 표현, 이게 그러니까 이 왼쪽부터 읽으면 좀 기분이 나쁜데, 오른쪽부터 읽으면 좀 U에다 G를 곱해서 통과시켜서 나오네. 그래서 Y는 U에다 G를 통과시켜서 나오는 거고, KY는, U에다 G를 통과시켜서 나오는 거고, U를 G에다가 집어넣어서 나오네. 얘는 Y를 K에다 집어넣어서 나오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적당히 소거해서 중간에 U. 지금 얘를 어떻게 바꾸고 싶었냐면 R이 들어가서 U가 뭔지 KY가 뭔지 알거 없이 Y가 나오는 애로 바꾸고 싶었으니 중간에 이제 얘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G. U는 근데 이 앞에서 R 빼기 KY라면서요. 그러면 G, R, G.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는 Y 더하기 G, K, Y가 G, R이란 얘기고, 더하기 G, K.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다시 써보면 y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볼 수가 있죠. I 더하기 G, K. 좀더 복잡해, 위에보단 좀더 복잡해졌지만,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죠. 여기 중간중간에 있는 신호들을 다 써가지고 그 소거를 하고 정리를 하면 이제 either GK가 인버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존재 언제 안 하냐? 나중에 살펴보겠다고 했죠. 일단 한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G하고 K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트랜스 펑션으로 된 매트릭스일 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G하고 K가 다 스칼라 트랜스 펑션이다. G가 예를 들어서 뭐 S 더하기 G가 S제곱분의 1이고 K가 뭐 예를 들어서 S 더하기 A분의 S 더하기 B 그러니까 이제 스칼라 트랜스 펑션인 거죠. 매트릭스 트랜스 펑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분수 하나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G가 이렇게 두 개짜리 벡터라든지 뭐 이쪽으로 컬럼이 더 있어서 매트릭스가 된 경우 그런 경우 이제 트랜스폼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우리가 그냥 트랜스 펑션이라고 하면 이런 스칼라, 그냥 분수 하나만 있는 그런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K가 둘다 분수 하나만 있으면 I 더하기 GK는 그냥 마찬가지로 분수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 뭐랑 분수 하나짜리면 1 더하기 GK분의 G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G하고 K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냥 이제 시리얼 패럴럴 이렇게 묶인 게 아니고 이제 피드백 형태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걔를 단순화시키면 좀 아까보다는 많이 복잡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혹시 이거 아세요? 이거 얘가 y는 i 더하기 gk. 그래서 이놈이 트랜스 펑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써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인버스 표현이 이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G가 밖에 오른쪽에 있고 안에는 I 더하기 GK가 있고 이런 애는 결국 이런 표현은 뭐랑 같냐면 G를 왼쪽으로 빼고 I 더하기 GK가 아니고 이번엔 I 더하기 KG로 순서를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요두 개는 요 인버스가 존재한다고 하면 항상 똑같은 표현이 됩니다. 얘랑 결국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 펑션은 표현하고 표현하고 분수인 경우 스칼라인 경우 스칼라인 경우는 이렇게 쓰나 똑같죠. 스칼라인 경우 1 더하기 GK분의 G고 스칼라인 경우에는 오른쪽 같은 경우는 G가 여기 나오고 1 더하기 KG 이렇게 되죠. 근데 KG 스칼라면 둘다 순서 뒤집어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둘이 똑같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요 GK와 KG의 순서를
명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G는 이렇게 생긴 매트릭스고, 그러면 K는 어떻게 생겼어야 되냐면 트랜스포즈 형태로 생겼어야 되죠. 그래야 GK를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GK와 아이덴티티, GK가 아이덴티티에 더해진다는 얘기는 GK는 스퀘어 형태여야 된다는 것이고, G가 이렇게 생겼으면 K는 트랜스포즈 형태로 생겼어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그러면 I 더하기 GK 계산하면 이렇게 큰 네모가 되고, 인버스 계산하면 똑같은 모양이 되고, 거기에다가 G를 I 더하기, 이게 제가 GK 곱하면 이렇게 작은 네모가 되죠. GK. I 더하기 GK 해도 마찬가지고, I 더하기 GK의 인버스가 이렇게 생겼고, 거기에다가 G를 곱하면 이런 G를 곱해서 그래서 곱하면 R에서 Y로 가는 트랜스포 펑션은 이렇게 납작한. 여기에서는 G가 KG는 K가 이렇게 생겼고 G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KG고, I 더하기 KG는 이렇게 큰 모양이고, 여기 인버스에도 똑같은 모양이고, 거기에다가 G를 곱하면 I 더하기 KG의 인버스에다가 G를 곱하면 이렇게 납작한 모양이 되죠. 4분의 y는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된다. 결국엔 여기서 계산해야 되는 매트릭스들이 뭔가 사이에 나온 매트릭스들이 사이즈가 다르고 뭔가 다른 식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같은 모양이 되고, 얘가 어떻게 되는지, 왜 이런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지 살펴보고 싶으면 G 더하기 GKG라는 요런 애를 생각을 해놓고, 얘를 오른쪽으로 G를 묶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근데 얘는 G를, 왼쪽으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G를 오른쪽으로 빼서 묶으면 I 더하기 GK. 그럼 여기다가 좌우에다가 요놈의 인버스를 곱해보면 여긴 G가 되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놈의 인버스를 왼쪽에다 다 곱하면 I 더하기 G. 이렇게 돼서 결국 같은 데서 출발한 애가 서로 다른 두 표현으로 나타난 거니까 둘이 같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복잡한 트랜스펑션이 아니고 트랜스포 매트릭스로 어떤 시스템이 구현이 되면, 트랜스포 매트릭스로 시스템이 구현된다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U가 차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는 거고, 개수가 U가 여러 개, 입력이 여러 개라는 거고, 다시 뭐 예를 들면 드론 쿼드로터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Y는 출력이 여러 개인 경우, 뭐 우리가 고도에도 관심이 있고, 뭐 위치에도 관심, 뭐 수평 위치에도 관심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Y가 여러 개, 여러 개의 출력을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G가 내 시스템이, 시스템이 이제 스칼라 트랜스펑션이 아니고 매트릭스로 된 어떤 트랜스펑션인 걸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얘를 이제 쓸때좀 엄밀하게 사이즈도, 그러니까 엄밀하지 않게 써버리면 이제 곱이 정의가 안 되는 사이즈를 막 써버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요 수업에서는 그런 입력이 여러 개고 출력이 여러 개인 것은 일단은 당분간은 얘기를 안 하도록 하고,
입력이 이제 입력이 하나고 출력도 하나인 경우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알아야 이제 여러 개인 것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기 전에 일단은 입력도 하나, 출력도 하나. 그래서 결국에는 피드백된 트랜스퍼 펑션, 피드백으로 엮여 있는 애를 트랜스퍼 펑션 단순화시키면 얘는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얘는 그냥 이런 분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나 또는 1 더하기 kg.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굉장히. 예. i 더하기 gk의 인버스가 존재하면 항상 i 더하기 kj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는 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증명할 거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요 식에서, 요 표현에서 보면 알수 있죠. 이게 하나가 존재하고 나머지 하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매트릭스에 대해서 i 더하기 gk의 인버스가 존재한다면 나머지도 이제 마찬가지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피드백 루프로 이렇게 연결이 된 트랜스 펑션을 블록 다이어그램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지금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보고 싶은 거는 이제 플러스로 이제 마이너스로 피드백을 하지 않고 플러스 피드백을 하는 경우.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 그냥 여기서 쭉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 마이너스가 이제 플러스가 되고, 헷갈리네. 해보세요, 이건. 해보시면, 플러스인 경우에는 R에서 1 빼기 GK. 이렇게 되는 걸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로 피드백하는, 우리 그 네거티브 피드백 한다고 부르는데, 네거티브 피드백 해버리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네거티브 피드백 해버리면 트랜스펑션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피드백. 얘는 파지티브 피드백 플러스. 마이너스 네거티브. 그래서 보면 뭐1 더하기 거기에 있는 이제 부호만 다르죠. 근데 부호가 그 피드백 부호랑 반대로 이제 표현됩니다. 마이너스로 피드백했으면 1 더하기 gk가 되고, 양수로 피드백했으면 1 빼기 gk가 되는데, 요 정도는 우리가 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이게 피드백 루프가 나올 때마다 이걸 풀어서 하자면 이제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저 따라서 유도를 한번 해보시고는 그냥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수업에서 외우라는 거 별로 없는데, 이거 이 정도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 루프가 됐을 때뭐 저런 형태로 된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대학생이 배울 만한 것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좀더 스페시픽한 한 예로, 이런 아까 그 자동차 그 시스템이 있었고, 이제 Y가 나오는데, 어떤 K라는 숫자를 그냥 곱해서 피드백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트랜스포머션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좀 더, 얘를, 얘가 뭐랑 같다고 했냐면, 하여튼 얘랑 같죠? 이렇게 둘이 같은데, 이거를 좀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좀뭐 보다 쉽게 외울 수 있냐. 분모에 보면
분모해 보면 이 루프의 전체를 그냥 곱한 게 들어갔죠. 1 더하기 루프 전체를 곱한 거. GK를 분모에 쓰고 분자에는 요 포워드 이게 앞으로 가는 길에만 있는 애를 다 곱한 거예요. 분자에는 요 앞으로 가는 애만 곱하면 G만 곱하고 분모에는 전부 다 곱한 거에다가 1을 더해서 써주면. 그다음에 부호는 요 피드백 부호대로 1 더하기 GK인지 1 빼기 GK인지는 그 피드백 부호대로 따라가면 되고. 그러면 얘를 생각해 보면 이제 R에서 Y로 가는 트랜스펑션은 1 더하기 이제 마이너스 네거티브 피드백 할게요. 그러면 다 곱해. 다 곱하면 이렇게 됐죠? GK 곱하면. 그리고 위에는 그 앞으로 가는 길에 있는 애만 쓰면 그럼 얘가 이제 전달 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 정리해 보면 S 더하기 1 더하기 K 그러면 여기서 이것도 네.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데 그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표현은 거의 안 썼는데 대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는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한번 얘기한 거한번 언제였냐면 라플라스 어떤 시간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하면 시간 함수들의 컨볼루션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애들의 그냥 곱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 그때 굉장히 놀랍고 유용한 결과라고 말씀드렸고, 오늘 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이 피드백, 그러니까, 얘가 이제 파란 네모로 묶은 게, 뭐랑 같다는 얘기를 지금 한 거냐면, R이 들어가서, 이제 얘를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면, 여기 요 시스템의 폴이 마이너스 1에 있었는데 원래 시스템 요 플랜 원래 플랜트의 폴이 마이너스 1에 있었는데 피드백을 걸었더니 피드백을 걸어서 단순화시켰더니 이게 폴의 위치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폴은 여기 이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리얼하게 연결하고 패럴하게 연결할 때는 몰랐는데 몰랐는데가 아니고 해봤자 굉장히 중요한 그 폴의 위치는 그대로 옮길 수가 없었는데, 아니, 여기는 피드백을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걸었는데도 시스템의 폴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예로 단순한 걸로 보면, 여기 이제 S분의, 이게 폴이 제로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K로 이렇게 묶어서 보내보면, R에서 Y 트랜스펑션 계산해 보면 1 더하기 다 곱하면 S분의 K 위에는 S분의 1 그죠? 그러면 S 더하기 K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완전 그냥 입력이 들어오는 대로 적분돼서 출력이 되는 스테빌리티하고는 전혀 이제 관계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대로 적분이 돼 버리니까 어디로 수렴하는 게 아니죠. 이거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인데, 피드백을 K 숫자, 그냥 숫자 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을 걸어봤더니, 스테이블한 시스템으로 딱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한술더 떠서 완전 언스테이블한 애도, 뭐 보면 뻔하죠? 뻔하면 여기 S,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언스테이블한 애도 K를 잘 골라주면 K를 1보다 크게만 만들어주면 이게 스테이블한 시스템으로 만들 수가 있다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우리 한달 넘게 동한달 동안 이렇게 살펴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오늘 지금 하고 있는 요 얘기인데요. 이렇게 피드백을 걸었을 때 피드백을 걸면 그 원래 있던 시스템의 폴을 바꿀 수가 있는.
그리고 이제 에스더하기 1, 원래 있던 요폴 같은 경우는 폴을 바꾼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게 안정성도 관련이 있지만 에스더하기 1, 우리 내가 K를 99라는 개인으로 걸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니까 Y에다가 내가 속도를 계측해서 속도에다 99를 곱해서 요 R 시그널에서 빼서 걔를 이제 앞그 가속 페달 밟는 걸로. 그럼 그 전에는 피드백 걸기 전에는 이제 얘가 스텝에 반응하는 속도가 어떻게 되나요? 0. 그러니까 이게 이 폴의 크기에 원점에서 얼마나 머냐에 관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K에다 99를 넣어주면 폴이 1에서 100으로 딱 옮겼고 100배 멀리로 이렇게 옮겼고. 그러면 지금 S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애하고 S 더하기 100분의 여기는 아직 1이지만 이런 애의 리스판스를 보면 얘는 100배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속도로 어떤 원하는 속도로 이렇게 도달을 하게 하려면 원래 시스템은 굉장히 느렸는데 내가 피드백을 잘 걸면 그게 이제 컨트롤 한다는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컨트롤 잘 하면 확 빨리, 100배 빨리, 이론적으로는 100배 빨리 반응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피드백 루프를, 피드백 루프를 간략화시켜 봤을 때, 이런 표현을 얻을 수가 있었고, 단순한 표현을 얻을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특징, 우리 수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피드백 루프를 걸면, 폴의 위치가 바뀌어서 안정성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반응 속도도 변화시킬 수가 있고, 그런 이제 좋은 장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장점이 폴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장점으로도 볼 수도 있고, 잘하면 장점인데, 모든 게 그렇지만, 잘못하면 이제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플랜트가 있었는데, 여기다 100을 곱해서, 했다고 하면, 99라고. 그러면 얘는 이제 S 더하기 100분의 1이라는 어떤 이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폴이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폴로 바뀌었는데, 굉장히 빨리 반응하는 폴로 바뀌었는데, 내가 이걸 잘못해서 여기를 이제 플러스로 썼다고 생각을 해봐요.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이제 부호만 바꾼 그러면 살펴보시면, 어떻게 됐죠? 부호만 바꾸면, 얘가, 요 전달 함수는 1 더하기, S 더하기 1, 더하기가 아니고 이제는 빼기가 되죠. 피드백 부호를 바꿨으니까. 99분의 S 더하기 1은 뭐가 돼요? S 빼기 98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스테이블한 시스템이었는데 애초에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그래도 발산은 안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내가 피드백 루프를 건다고 해놓고 잠깐 실수로 이 부호 뒤집는 거 이거는 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 키를 잘못 눌러서 부호를 뒤집어 버리면 이건 돌이킬 수 없이 그냥 순간적으로 망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 그냥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잘 쓰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못 쓰면 지금처럼 바보같이 이렇게 스테이블한 애였는데도 언스테이블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 배웠을 때 스무 살때 처음 배웠을 때 굉장히 황당했었는데 이게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이제 줄을 이렇게 신호를 그냥 밖에 가져와서 뭔가 그 구조적으로 보강하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원래 있던 자동차를 그대로 놓고 자동차에 내가 뭔가 날개를 달거나 뭐 이런 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시스템인데
그 신호만 가져와서 내가 숫자를 뭐잘 조작을 해서 페달을 밟아주면 완전 시스템 특성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그웨이가 가만히 놔두면 넘어지는데 내가 그걸 잘 하면 아예 시스템의 기본적인 특성 자체가 변화한다는 게 황당하고 안 믿어졌는데 진짜로 이게 될까 했는데 모든 제어 시스템이 이런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폴의 위치를 받고 이제 그런 특성을 활용해서 모든 제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반응이 안 보여서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놀랍고 그런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점점 우리 수업 시간 내내 이제 남은 수업 동안, 놀라고 있어요. 남은 수업 동안 이 피드백 루프를 계속, 아니, K는 양수만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수도 넣을 수가 있고, 트랜스포 펑션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숫자만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중요한 특징을 앞으로 계속 이용을 할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제어, 우리 남은 제어 시간, 제어 수업 시간 동안에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이 구조를 지금 보면 아까 K99 넣어서 피드백 했더니 폴은 빨라졌는데, 뭐 아까 제가 잠깐 그냥 휙 눈치 못 채게 넘어갔는데, 얘는 DC 게인이 원래는 1이었던 시스템이죠. 입력 주면 그냥 그 입력으로, 준 입력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도달하는. 근데 피드백 게인을 99를 걸어서 줬더니, 폴은 굉장히 빨라졌는데 DC 게인이 100분의 1로 줄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아졌지만,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 특성은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쭉 나올 것이고 더 복잡한 지금 굉장히 간단한 트랜스 펑션들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복잡한 형태는 이런 짓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지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이 얘기를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왜 나는 지금 그냥 예,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표현하기 나름인데 우리가 보통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제어기가 이 보시면 파지티브 피드백 했을 때 네거티브 피드백 했을 때 이렇게 됐다고 했고 그렇죠? 그러면 얘를 파지티브 피드백으로 표현하면 왜 나누는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좋은 질문인데 그게 쓸데없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뭐야 쓸데없는 건데 블록 다이어그램에 이제 마이너스 표현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 여기 보면 K 이렇게 네거티브 피드백을 해놓으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파지티브 피드백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내 K는 이제 아까 K가 아니고, 이렇게 쓰면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파지티브 피드백이니까 1, 마이너스가 되고, G 곱하기 마이너스 K 더 C 해서 결국엔 1 더하기 G 아니 그래서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근데 이제 예, 그 블록 다이어그램에 표현된 그 부호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항상 스테이블한 건 아닌 거죠.
네거티브 피드백에 스테이블한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아까 K를 99로 걸었을 때 양수 99로 걸었을 때요 피드백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그 네거티브 피드백은 시스템을 스테이블하게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이제 같은 루프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이제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파지티브 피드백을 하게 되는 거죠. 얘로 파지티브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파지티브 피드백은 시스템을 스테이블하게 만드는 파지티브 피드백입니다. 이게 이 숫자, 이게 이제 K가 숫자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더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 K가 숫자인 경우에 한해서 이 출력 신호를 부호를 바꿔서 여기다가 이제 U에다가 부호를 바꿔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면 얘 경우는 출력 신호에 부호가 바뀌어서 U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Y가 커지면 U는 작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얘는 파지티브 피드백이지만 Y가 커지면 얘가 이제 Y가 커지면 U는 작아지는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어떻게 설명? 제가 그 K를 뒤집어 버리면 이제 똑같은 거라서 크게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출력 신호, 피드백 해오는 신호에 부호를 바꿔서 입력으로 집어넣는, 그러니까 부호가 반전돼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아니면 부호가 반전되지 않고 그대로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는지. 보면은 U는 R 빼기 99Y였고, 여기서도 U는 R 빼기 99Y였잖아요. 그래서 요 출력 신호가 U로 들어갈 때,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들어갈 때, 부호가 뒤집혀서 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네거티브 피드백, 파지티브 피드백, 뭐 이렇게 부르면은, 이야기가, 그렇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횡설수설 했는데, 이해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시리얼 때폴 점이 변화하지만 없어질 수는 있죠. 그렇죠. 이게 두 개가 이쪽 제로하고 이제 상쇄되는 경우. 네,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도 이제 우리가 할 건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이렇게 아까 G1에 그 시리얼로 플랜트 두 개를 엮을 건데, 지금 이 질문일 것 같은데, 나한테 이런 플랜트 G1이 있어요. Unstable한 플랜트가 있는데, 이게 내 컨트롤러 K라는 컨트롤러를 만들었어. 그러면, 피드백이고 자시고 걸거 없이, 그냥 이 G1이라는 원래 플랜트에다가 내 컨트롤러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만들어버리면, 아, 폴이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언스테이블한 폴이 없어져 버렸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아이디어인데 좋은 아이디어고 실제로 동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왜 위험하냐면 이제 이게 실제 시스템이라고 치고, 그리고 요게 내 컨트롤러라고 생각을 하면, 요 마이너스 1이라는 폴은 어떻게 얻어졌냐면, 내 복잡한 비선형 시스템을 선형화해서 모델링을 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시스템을 내가 모델링한 거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내 컨트롤러는 뭐냐면 내가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1은 내가 컴퓨터에서 계산하는 거 아니면 내가 회로로 꾸며놓는 내가 요거에 정확히 되도록 딱 이걸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 시스템 모델이 정확해서 얘랑 정확하게 일치시킬 수가, 정확하게 캔슬 시킬 수가 있으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동작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경우에, 그런 경우는 이제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 보통은 이 모델링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얘가 1이 아니고 1인 줄 알았는데, 뭐 1.01이다. 이러면 여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게 결국 어떤 애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돼서 정확하게 캔슬은 안 되고, 근데 약간 근처에 4라고 0하고 막 묶여 있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겠지만,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완전히 없앨 수 있으면 없애면 좋은데, 없애지 않고 제로가 그 근처에 붙어 있으면 그 근처에서 뭔가 이벤트가 일어날 때 그거를 이제 손댈 수 없는 그런,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고, 어려운 얘기인데 나중에 이제 좀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해주시고,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 나간 거잘 보세요.